쌍용자동차 최종식 대표이사와 홍봉석 노동조합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쌍용차 쌍용자동차는 9일 평택 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임금교섭 조인식을 열고 2017년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다. 쌍용차 2770.00 노사는 지난달 26일 임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67성표를 얻어 완성차 5개사 중 가장 먼저서 2010년 이후 8년 연속 무분규로 협상을 타결지었다. 노사는 올해 총 16차례 교섭을 갖고 기본급 5만 3천원 인상, 생산 장려금 250만원, 우리 사주 출연 100만원 150주 상당 지원했다. 최동식 쌍용차 사장은 8년 연속 무분기로 협력적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판매 물량 확대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